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이 레이디얼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고압 타이어, 저압 타이어 같은 경우는 흔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이어 자체들이 전부 다 레이디얼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에 이제 바이어스 타이어하고 레이디얼 타이어 또 구분을 지어 드리겠지만 이 레이디얼 타이어의 호칭 치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시냐면 요거 2번을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2번을 기준으로.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뭘 나타낸다? 타이어 폭을 나타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이 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단위를 뭘로 쓴다? 단위도 중요하죠. 단위를 미리 미터로 씁니다. 단위를. 그래서 195라고 하는 얘기는 195mm. 그러니까 20cm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평평비. 슬러시하고 그다음에 평평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평평분의 비율이 뭘 얘기하느냐? 가로분의 높이 곱하기 100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편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이제 R자 붙어 있는 거는 실제 이제 호칭 기호, 레이디얼 타이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저압, 고압 타이어보다 이 레이디얼 타이어를 지금 보편화해서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디얼 타이어 호칭 치수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디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다음에 14는 인치입니다. 인치. 무슨 인치냐? 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타이어 내경. 타이어 내경 혹은 휠의 외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타이어를 정면에서 봤을 때 휠이 들어가고 이렇게 타이어가 위치하게 되는데, 자, 안쪽에 이 휠의 외경을 제보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호칭 치수를 보시고 R이라는 기호 뒤에 있는 숫자를 바로 읽게 되시면은 그 기호가 뭐다? 휠의 외경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가 몇 인치 휠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타이어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뭐 용어를 나타낼 때는 휠의 외경 혹은 타이어의 내경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맞는 보기 고르실 때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얘는 단위가 뭐야? 인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폭은 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내경은 인치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85, 하중. 타이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하중 지수. 그 다음에 H는 뭐다? 속도 기호를 나타, 인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속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인계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의 활용적인 부분으로 또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편평비가 60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60이에요. 60이고 타이어 폭을 알수 있거든요. 타이어 폭이 얼마라고 했어요? 195mm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폭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여기에 195 5mm를 집어넣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는데 타이어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